황설한 유인균 가치 판매 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시간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보통 새벽 한 4시, 뭐 빠를 때는 뭐 3시 반, 뭐 3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회사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합니다. 조명을 켜놓고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보고 글을 쓰고 어제 또 뭐 미뤄놓았던 그런 글들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. 그리고 9시 반 되면 이제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하죠.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. 왜냐면 한 이렇게 뭐 조그만 이제 공원이라도 한 바퀴 정도 돌고 나면 새벽에 이제 이 피로가 누적된 게 약간 풀리기 때문에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씻고 12시 되면 이제 점심을 먹죠. 100% 유인균으로 만드는 발효 음식입니다. 밥부터 뭐 장아찌, 국, 뭐 모든 반찬이 다 유인균으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난 뒤에 잠깐 쉽니다. 왜냐면 새벽 4시부터 출근을 해놓으니까 잠깐 쉬고 그리고 또 오후 일을 하고 또 저녁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외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출근할 거 저는 거의 한 세 번 정도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일 중에서 제일 많은 일이 전화 받는 일입니다. 저는 전화번호가 전화가 두 대입니다.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알려진 전화죠. 사실은 세 대입니다. 제 개인 또 전화번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전화로 통화 중일 때는 요 전화가 울립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는 전화를 거의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타입입니다. 자,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전화를 제가 이제 하루에 평균 한 50통 정도 전화를 받습니다. 이제 문자는 한 100개 정도 받습니다.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지간하면 이제 당장은 내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24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전화는 일단 받아야 됩니다. 근데 그 전화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게 되풀이 됩니다. 반복되고. 그래서 같은 내용, 질문을 저는 수백 번을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. 근데 처음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같은 말을 한 분한테 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제가 막 이렇게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방금 물어봤습니다.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로 해야 전화번호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전화번호 보내줄 거죠. 보내드리겠습니다. 전화번호 보내줄 거죠. 보내드리겠습니다. 전화번호 보내주실 거죠.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말을 전화 한 통 하면서 6번을 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고객센터 저희들 그 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여기에다가 크게 적어놨습니다.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보통 이제 9시 반 그래서 뭐 10시 사이에 대부분 출근을 하고 저녁에 6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. 요걸 제외하고 뭐 별일 없으면 뭐 직원들이 이제 외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저희들 회사에서 다른 일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전화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조금 이따 전화를 한 번 더 하면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고객센터로 여러분들이 잔잔한 거는 그쪽으로 다 문의를 하시고 정말로 이제 꼭 필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그런 거는 제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분 전화 받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. 언제든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제가 보여줍니다. 이 휴대폰 두 개로 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는데 하루에 꼭 한 서너 명입니다. 서너 명이 전화를 세 번, 네 번 막 이렇게 하고 같은 말을 갖다가 여섯 번, 일곱 번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몇 명 전화 받고 나면 그냥 막 진이 쫙 빠져버립니다. 그것도 오후에 정신 먹고 제가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쉴 때 그분들 전화 한번 받아가 한 30분 받고 나오면 그냥 뭐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을 지금도 뭐 막
전화가 오면 난립니다. 예, 이 불편함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여러분들을 뭐 싫어한다든지 뭐 제가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꼭 몇 명이 하루의 그 모든 기운을 다 빼버려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.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현재로 한 800개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. 그거 조금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. 조금만 약간의 노력만 하면 다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찾아서 직접 보내달라. 뭐 레시피를 문자로 적어서 직접 보내달라. 그럴 시간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 어떻게 언제 이걸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겠습니까? 책이 있습니다. 책 보면 책 한 권 만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. 그리고 그거 딱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책도 다 나와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저희들이 이거 만드는데 1년에 거의 2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만들어서 전부 공짜로 다 풀어줬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 찾아서 코앞에 내놔라. 또 심지어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려도 어떻게 볼 줄을 모릅니다.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아침에 뭐 저한테 속을 히덕 디빈 분이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려도 문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또 볼지 모른다고 제가 또 이 스마트폰 사용 방법까지 또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. 그거는 여러분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봅니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제가 다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런 저희들의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고충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어지간한 거는 고객센터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. 한 몇 가지 없습니다. 나머지 뭐 이렇게 그 탄소 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원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그 이제 협력 업체에 이제 뭐 이렇게 팜프렛 만드는 거 병 이제 식초 병 사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 이제 협력 업체에 다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.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력 업체에서 뭐 뒷돈을 받는다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. 우리가 병을 여러분한테 또 판매할 수도 없고 탄소 매트를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. 근데 우리가 발효매트를 할 수도 없고 원당도 저희들이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다 그쪽 연락처만 가르쳐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막 전화 한 몇 사람 받고 나니까 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고 좀 밀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